자, 이거는 21학년도 수능 완성 실전 1회에 있는 과학 지문인데, 과학 지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러분이나 저나 별 차이가 없을 거예요. 저도 전혀 모르는 내용이고. 그래서 과학 지문에서는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해서 이해를, 그러니까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해서 이해를 한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다른 지문들을 읽는 것 수준의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자연스럽게 더들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게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읽고 나가지고 지금 이 아랫부분은 안 읽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여기까지 읽으면서 생각할 수 있는 건 이거예요. 1문단을 보면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이 탈리도마이드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요 거울상 이성질체라는 녀석이 왜 기형아를 출산하게 하는가? 요게 이 서론이라는 1문단에서 던져준 화두인 거죠.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아마 지문을 읽으면서 이해를 하게 될 텐데, 그래서 이두 번째 문단에서 거울상과 3문단에서 이성질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그냥 읽은 부분이라는 뜻으로 이렇게 괄호를 쳐둔 거지, 여기가 서론이라는 뜻은 아닌 거예요. 여기서부터가 본론, 2문단부터가 본론인데, 2문단에서 거울상이라는 거, 그리고 3문단에서 이성질체를 알려주는데, 거울상 부분에서 설명을 해주는 것은, 설명해 준다는 게 보다기보다는 알아야 되는 용어는 카이랄성과 비카이랄성, 그리고 이 카이랄성이라는 것은 손대칭성이라는 건데, 이거는 거울에 비춘 다음에 둘을 포개했을 때 포개지지 않는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좌우가 바뀌어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왼손을 비추면은 거울에는 이렇게 생기게 되고. 사실 이거를 이렇게 맞닥뜨리면은 겹쳐지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그 그림 자,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거울에 이렇게 비추면 이렇게 겹쳐지는데, 이게 아니라 아마 요렇게 겹쳐지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에? 이게 바로 카이랄성이다. 비카이랄성은 공 정육면체, 이런 거는 좌우가 바뀌어도 완벽하게 겹칠 수가 있죠.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이제 이성질체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성질체는 분자식은 같지만 분자 내에 있는 구성 원자들의 결합 방식이나 공간 배열이 동일하지 않은 화합물을 말한다. 그러니까 분자식은 같지만 뭔가 다르게 섞여 있다라는 식을 말하는 것 같아요. 뭐 그런 식으로 이루어진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분자식이 같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배열되느냐에 따라서 성질이 달라질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이성질체는 구조 이성질체와 입체 이성질체로 나뉘는데, 그중 구조 이성질체는 어떤 녀석이냐면은, 이건 굳이 동그라미를 쳤으니까 밑줄까지 칠 필요는 없겠죠. 분자식은 동일하지만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들의 결합 방식이 다른 화합물, 결합 방식이 다르다. 그리고 입체 이성질체는 결합 방식은 동일하지만 3차원에서 공간 배열이 다른 이성질체를 말한다. 사실 이것만 보고 뭔 말인지는 몰라요. 그냥 그렇구나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앞에서 이성질체에서 결합 방식이나 공간 배열이 동일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결합 방식이 구조고 공간 배열이 입체인 거죠. 그리고
앞에서 설명한 카이랄 성, 그 거울 비추는 거 떠올라야 됩니다. 카이랄 성이 뭐였지라는 생각이 들면 이미 실패한 거예요. 이 카이랄 성에 해당하는 화합물은 거울상 이성질체로 입체 이성질체에 해당한다고 할수 있다. 이 공간적으로 뭔가 배열이 공간 배열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구분을 할수 있는가를 말을 하고 있는데, 대칭면을 갖는지, 대칭면이란 물체를 반으로 이렇게 싹 나눴을 때 정확하게 대칭이 돼야 되는데, 우리 손 같은 경우는 반으로 이렇게 싹 나눴을 때이두 개가 절반이 대칭이 안 되죠. 이 대칭면이 존재를 하면은 이걸 돌려가지고 이렇게 해도 뭐 맞겠죠. 어떻게 하든지 간에 딱 맞겠죠. 그러면은 비카이랄 성이 되는 거죠. 공이나 정육면체처럼. 하지만 대칭이 안 되면 카이랄 성인 거겠죠. 그래서 어떤 화합물 구성 분자가 카이랄 성, 이렇게 대칭이 안 되는 녀석, 반으로 갈라서 대칭이 안 되는 녀석인지, 대칭이 되는 녀석인지 여부를 알기 위해서 탄소를 중심으로 정사면체형 구조를 갖고 있는 CH3X와 CHXYZ 형태의 분자를 가정해 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녀석은 대칭면을 만들면 이걸 반으로 접으면은 요 녀석이랑 요 녀석이랑 포개질 수 있다 이거예요. 이렇게 갈랐잖아요. 반으로 가르고 이렇게 접었다 이거야. 그럼 H랑 H랑 딱 맞아떨어지죠. X랑 H 이런 녀석들은 뭐 반으로 갈라지니까 당연히 접히는 거고. 그쵸? 그런데 요 녀석 같은 경우에는 요거랑 요거랑 안 맞는다 이거예요. 손이 이렇게 손의 엄지손가락이 겹치면은 하나는 여기에 있고 하나는 여기에 있는 것처럼. 그쵸? 그렇다는 말은 요 녀석은 바로 비카이랄성이고 요 녀석은 카이랄성이라는 말이겠죠. 그쵸? 그렇게 서로 다른 원자들의 중심에 있는 탄소가 중심이라고 하네요. 카이랄성 중심이라고 부른다 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도 타 개념 설명이에요. 그쵸? 왜 기형을 만들게 되는가라는 것은 아직까지 나오진 않았지만, 이제부터 뭐 나오겠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대부분. 여기까지 읽고 나서 문제로 들어가셔도 되고, 아니면 더 읽어도 상관없을 겁니다. 저는 과학 지문이 시간이 좀더 오래 걸려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편인데. 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대부분의 의약품에는 카이랄성 분자들이 섞여 있고, 카이랄성 뭐였어요? 대칭이 아닌 녀석이죠? 대개의 경우, 쌍을 이루는 거울상 이성질체 중에서, 거울상 이성질체가 뭐였어요? 이성질체. 분자식은 같지만, 구성원자들의 결합방식, 공간배열, 이런 것들이 동일하지 않은 거. 그쵸? 그래서 이, 거울상 이성질체가 뭐 쌍을 이루고 있는데 뭔 말인지 몰라요. 그냥 그렇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녀석들 중에서 한쪽만이 원하는 약 효과를 나타낸다. 즉 다른 거울상 이성질체는 효과가 전혀 없거나 약한 효과를 낼 뿐이다. 여기에서 뭔가 문제가 발생하게 되겠죠. 어떤 의약품의 경우에는 거울상 이성질체. 아마 그러니까 거울상은 설명을 아마 여기까지 해서 이해가 된 건데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손이잖아요. 손 같은 경우에는 겹치면 이렇게 겹쳐진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성질체라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랑 짝인데 얘는 효과가 있어요. 얘는 임산부의 그 입덧을 잡는 데 효과가 있어요. 근데 요 녀석은 오히려 큰 부작용을 가지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심각한 부작용, 독성을 내기도 한다. 앞에서 언급한 바로 그 탈리도마이드의 경우가 그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탈리도마이드가 이제야 다시 나왔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여기까지 이해했으면 이 부분은 제가 안 읽어도 됩니다. 문제 풀면서 이제 필요한 부분을 찾아주시면 되고요. 이제 문제를 보면서 판단을 좀 해볼게요. 이제 요 녀석들 같은 경우에는 카이랄성, 비카이랄성 차이 나왔고, 비카이랄성 분자 분류, 거울상 이정 이성질체의 일반적인 특징, 카이랄성 의약품이 위험할 수 있는 이거 부작용 나타난다 그랬으니까 구조 이성질체와 입체 이성질체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이것도 역시 구조랑 입체가 공간이냐 배열이냐 이 차이가 있었죠. 요두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지만은 어딘가에 뭐 내용이 있을 겁니다. 이거에 대한 답이 나와 있다면 O고, 답이 안 나와 있다면 X고, 이둘 중에 하나 체크하시면 되고요. 이거 뭐 다른 학생들은 저랑 다른 부분들을 확인해가지고 먼저 잡고 나머지 부분 지문에서 체크하실 수도 있을 테고, 뭐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냥 본인이 어디에 얼마나 더잘 기억하냐 이 차이라서. 그리고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하는데, 탈리도마이드 같은 경우에는 뭐였어요? 탈리도마이드가 구조 이성질체냐? 입체 이성질체냐라고 했는데, 탈리도마이드가 카이랄성이라고 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건 입체 이성질체에 해당한다고 할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내용 확인, 내용 일치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뭐, 이런 단어들, 대칙면, 뭐, 하나 이상의 대칙면, 이런 것들. 그런데 카이랄성 중심을 갖는 화합물은 하나 이상의 대칭면이 존재한다? 요거 답 같은데? 봐봐요. 아니네. 대칭면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러니까 카이랄성 중심을 이렇게 자르는데 대칭면이라는 건 둘이 일치한다는 겁니다. 그게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 안할 수도 있다고 했으니까 요것도 역시 X인 거고요. 적절한 거 찾는 거니까 뭐 이런 식으로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 구조 이성질체도 우리 같이 읽은 걸 바탕으로 이해하면은 사실 암기는 되게 쉽거든? 요것도 X라는 거알수 있을 거고. X 맞나요? 확인 한번 해보세요. 이것도 답 찾아보시고. 그래서 20번이랑 21번 같은 경우에는 굳이 어떻게 풀어야 될지가 아니라 지문 이해를 조금 더 돕는 방식으로 풀게 되는데, 나머지는 3개의 문제겠죠. 3점짜리 문제 맨 마지막에 한다고 기본적으로 잡고 나서 두 문제를 해보자면, 자, 보기는 윗글을 참고하여 기억의 요령. 저는 항상 밑줄 추는 문제를 먼저 푸는 좀 경향이 있거든요. 기억이 뭐냐? 천연식품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다른 쪽 거울상만을 가진 분자로 이루어진 인공식품만을 섭취한다면 우리는 영양 부족을 겪게 될 것이다. 이 바로 위쪽에 무슨 말이? 따라서라고 했으니까 이 위에 무슨 말을 했는지를 봅시다. 천연식품은 한쪽 거울상 형태의 분자로 되어 있다. 그리고 그러한 식품을 소화하는 효소도 카이랄성을 지녀 천연식품 대부분을 이루는 한쪽 거울상 형태와만 선택적으로 반응하게 된다. 그래서 천연식품에서 찾아볼 수 없는 다른 쪽 거울상만을 가진 분자로 이루어진 인공식품만을 섭취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천연식품은 대개 한쪽 거울상 형태의 분자로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닌 거겠죠. 그쵸?
요렇게. 그래서 이 뭐라고 해야 되냐 이거. 거울상이 이렇게 있다면은, 거울상이 요렇게 있고 요렇게 있다고 쳐봅시다. 지금 카이랄성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카이랄성 물질이 인체에 수용되는, 카이랄성이 뭐냐면은 이거랑 이거랑 겹쳤을 때 맞지 않는다라는 거였잖아요. 그쵸? 그런데 요런 것 중에 천연물질 같은 경우에는 얘를 많이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되게. 그쵸? 그리고 우리 몸에서 이 녀석을 소화하는 녀석들도 얘에만 맞춰 있다 이거예요. 그쵸? 그런데 이 천연식품에서 확인할 수 있는 얘가 아니라 얘랑 되게 비슷한데 얘인 거죠. 얘를 섭취하면은 얘를 몸에서 수용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오케이? 이게 하고 싶은 말인 겁니다. 이거 말하는 거를 찾아주시면 돼요. 요 녀석이겠죠, 답은. 그쵸? 결합하는 소화 효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을 겁니다. 24번은 답 한번 확인하고 갈게요. 네, 답 맞고요. 그리고 22번이랑 23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풀어야 될지, 어떤 것을 기준으로 잡아야 될지만 설명을 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22번 같은 경우는, 자, 봐봐요. 읽어봅시다, 보기를. 적절하게 수행한 것은 이라고 했죠. 손잡이가 없는 원기둥 보행에 흰 물컵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물컵과 관련하여 카이랄성, 비카이랄성 설명할 때 다음 중 적절한 것을 모두 골라 봅시다. 라고 해서 요 녀석들 변수를 가지고 카이랄성, 비카이랄성이 뭐였는지 우리는 다시 봐야 되나요? 사실 다시 안 봐도 될 겁니다. 여기 완벽하게 이해했잖아요. 카이랄성은 뭐예요? 반으로라고 해야 되냐? 어찌됐건 거울에 비쳤을 때 반대가 돼야 되니까 이게 좌우가 뭔가 다른 녀석이 들어있다면 카이랄성이고 좌우가 동일하다면 비카이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제네요. A를 심화 학습한다고 합니다. 이거. 거울상. 요거 읽었었죠. 그리고 요것도 보시면은 이부프로펜은 소염 진통제로 거울상 이성질체인데 거울상 이성질체가 뭔지 궁금하면 다시 여기서 뭐 보시면 되는데 그냥 약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뭐 거울상 이성질체 굳이 뭐또 찾아가지고 읽을 필요는 없겠죠. 모르면 다시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보면 거울상이 있는데 한쪽 거울상과 다른 쪽 거울상이 있겠죠. 한쪽 거울상은 체내에서 활성화되는 약물이지만 한쪽은 체내에서 불활성화된다. 뭐 똥으로 나오나? 그러나 자, 이 둘을 분리하는 이점이 확실하지 않고 분리하는 어려움과 높은 비용으로 인해서 둘을 혼합하고 있대요. 하나만 가지고 만들면 좋지만은 굳이 그래야 될 필요가 있나? 그리고 돈도 많이 드는데? 그래서 그냥 섞어서 하고 있다 이거예요. 자, 그리고 페니실라민은 얘는 별 차이 상관없겠죠. 그러면 불활성화된다고 하니까 뭐 오줌이나 똥으로 나오는 겁니다. 페니실라민은 거울상 이성질체로 한쪽 거울상은 만성 관절염을 치료하는데 좋은 거네요. 근데 다른 한쪽은 독성이 강합니다. 얘는 빼줘야겠죠. 티모롤은 거울상 이성질체로 한쪽 거울상은 협심증과 고혈압을 치료하고 다른 한쪽은 녹내장 치료에 유용하다. 서로 다르지만 모두 유익한 결과를 나타낸다. 갈라가지고 각각을 치료할 수도 있고, 협심증, 고혈압, 녹내장 환자들에게 그냥 티모로를 투약할 수도 있는 거겠죠. 우리 이게 적절한 예시가 될지 제가 의학적인 지식이 없어가지고 모르겠지만은, 남학생들이라면은 여러분 중에 상당수가 나중에는 관심을 가지게 될 거고, 여학생이라면은 관심을 가지게 되지 않겠지만, 주변 남자애들 중에서 관심을 가진 남자애들이 많을 겁니다. 그건 바로 탈모라는 건데요. 탈모약 같은 경우가
여기에 맞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지금 검사 찾아보질 않았어요. 근데 비슷한 예시가 되니까 그냥 듣고 이게 이거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런 느낌이구나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탈모약이라는 게 처음에 네? 좀 다른 내용일 거예요. 구체적인 내용은 처음에 뭐였더라? 발기부전이었나? 발기부전 치료였나? 아니면 뭐 고혈압 치료였나? 피가 잘안 도는 저혈압 치료였나? 아무튼 무언가를 치료하기 위해서 혈액순환적인 무언가를 치료하기 위해서 처음에 개발을 했다고 알고 있어요. 요거는 사실 잘 모릅니다. 기억이 잘안 나네요. 그런데 정확한 거는 이 과정에서 신기하게 이 것으로 임상실험을 진행하고 꾸준히 투약한 그 피실험자들이 머리가 자라네? 그래서, 이거를 한번더 연구를 해보자라고 했더니 탈모약이 된 겁니다. 오케이? 거기에서도 아마 이런 느낌으로 한쪽 거울상은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데 다른 한쪽은 머리가 자라게 하는, 정확히 말하면 머리가 빠지는 것을 조금 억제해주는 그런 역할을 가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녀석들 가지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뭐, 녹는 점, 끓는 점, 광학 활성 촉매, 뭐, 요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으니까, 요런 점들 나온 거는 여기에서 이런 A가 나왔다고 A만 보고 풀라는 말은 절대 아니거든요. 보시면은, 녹는 점, 끓는 점, 용해도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광학 활성 촉매 이런 것도 있고, 단어 나오면 단어 찾아주면서 봐주시면 되고, 이거랑 A만 보고도 생각할 수 있는 거. 티모로를 통해 의약품 중에는 탈리도마이드와 같이 거울상 이성질체와 각기 다른 유용한 약효를 지니는 경우도 있음을 알수 있게, 이거 그냥 보고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나머지도 보고 한번 찾아볼 건 찾아보고, 그 다음에 보고 바로 판단할 수 있는 건 판단해보고, 그런 식으로 한번 풀어보세요. 여기까지 할게요.